우리 집 양반이 힘이 넘쳐서 여기 잘 붙으면은 두 개나 어쩜 괜히 손으로 떼는 거 가르쳐 줬어. 아까 손으로 때라고 해서 손으로 그 손은 때죠. 안 되겠다. 몹쓸 손이네. 안 되겠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삼목 영상. 이번에는 우리 집 이제 파란 애 다나에 하고 얘는 위드 그레이스 이 두 개를 그리고 주이시 망고 스팀. 주이시 망고 스팀. 키가 많이 컸어요. 요 세 개를 삼목을 해볼게요. 또 스피드하게 해볼게요. 망고 스팀이 물을 좀 너무 많이 말려서 이파리가 노랗게 됐어. 근데 엄청 삽목이 많이 나오겠는데? 키가 커서 여러 이거, 가지. 여기서 이거 한 개, 두 개. 이거를 남겨놓을까? 잠깐만. 와, 목질할까야 되네. 뜯을까? 아, 근데 이거 우리 외목대 하려고 했었잖아. 우리가 아니고 당신이. 그러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뜯고 위에 거 얘까지 해야 되나? 내 생각에는 그냥 해수는 이렇게 뽀적뽀적 나오는 부분만 다 뜯어서 다섯 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까? 오고. 오케이, 간다. 한때. 한 개. 두 개. 오. 그렇다. 뭐 했니? 아니다. 찢어졌네 좀. 이거 혹시 또 물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긴 한데요. 괜찮아. 다섯 개를 만들면 되니까. 가위로 여보 가위로 해. 위에 지금 여기 나거든. 해수는 올라와. 몽댕이는 원래 이런 거야. 이거를 다 해? 응, 이파리 떼고 그냥 심어. 너무 짧게 자르면 물 들어가서 망해. 좋다. 튼튼한 그런 품종인 것 같았어요, 느낌이. 빛과열 파종이거든요. 빛과열이 원래 엄청 튼튼해. 근데 어떻게 골드리플 이렇게 예쁘게 나왔지? 네? 되도록 삽목까지 안 상하게 이렇게 쏙 집어넣는 게 좋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새순 나오는 부분에 지피가 묻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 썩어요. 다나에. 나도 꽃 좀 보고 싶다, 다나에. 과감하지 않나? 이거. 여기 숨 나는데 이것도 해야 되겠다. 그냥 그대로 키웁시다. 이렇게? 십자가로? Y자로? Y. 그래, 오케이. 그래갖고 촌에 다나에랑 클레멘타인을 좀 대거 그냥 보내버리죠. 거기 환경이 좋긴 좋아요. 그러니까. 자연광이 최고야. 이건 좋다. 내 손이 빠르지 않아? 빠르다. 좀 부러뜨려. 힘이 너무 세요. 손재주가 없진 않은데요. 힘이 셉니다. 자, 이번에는 위드 그레이스. 잘 컸네요. 와, 이거 뭐 이거 보험이 저번에 여보가 한 개 만들었잖아. 보험이는 다이 하셨습니다. 누구야? 왜? 엄청 많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마디가 엄청 짧거든요. 엄청 많이 올라왔다. 그대로 키워도 될 것 같긴 한데 밑에 세정하게 따서 그냥 보험이 만들까? 내가 딸게. 밑에요. 내가 할게. 아쉬워. 몽둥이 뿌리려고.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왜 뿌리는 안 돼? 저번에 이래 가지고 만들었잖아 보험이. 자, 이건 바로 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심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위드 그레이스 보험이.
이거는 좀 큰 잎만 몇 개 따주면 좋을 것 같아. 안에 우거져서. 근데 이대로 키우는 게 낫겠다. 응, 예뻐. 지금 자체로도 예쁘고 풍성해질 거예요. 또 갯가지가 막 나올 수도 있어 속에서. 갯가지 잘 내는 타입이니까. With grace. 둥둥 두두둥. 공장이네, 공장이야 이건. 뒷면입니다. 이거 두 개네 완전. 땅속에 묻혀가지고. 어. 뿌리찍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뿌찌도 싫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이거 잘라봐요. 자르고 이렇게? 이 정도 높이. 지금 가지치기 하는 거잖아 어차피. 어, 가지. 그러면 이렇게 두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좀 하게 해주자. 여기서 여기 자르고 아, 좀 더 위에 초록색 좀 남기고. 자, 이래서 여기서 나오거든요. 아, 이제 이거 가지칠 때도 완전 목질화 같은 게 아니라 파란색에서 약간 초록색 있는 초록이 이제 좀 남겨 좀 해줬네. 잘 나오니까요. 오케이. 이렇게. 자르고. 이제 목 이제 녹색으로 있는데 이것도 좀 녹색 있는데 이 자르면은 여기를 자르면 이제 여기 물 들어가서 다 뒤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예쁜 말좀 쓰면 좋겠는데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요 위를 잘랐다가 나중에 다 아물고 밑에 한번 더 자르면 이게 막 말라 들어가면 자르고 그냥 놔둬도 돼요. 오케이. 이제 이파리 정리 좀 해볼까? 따고. 예, 가지가 너무 빽빽해서. 와, 못 자른 거 봐라. 불쌍하다. 왜냐면 식물등을 못 쬐거든. 너무 커서 못 들어갔어. 근데 여보 말 맞네. 그때 막 이게 좀 작았을 때 이렇게 가지 치는 것보다 확 키워서 한 방에 하니까 수십 개가 나와. 어, 그렇다. 보험이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뒤에는 많이 만들고 싶으면 키워야 돼. 계속 하나 자르고 하나 자르고 하면 오래 걸려요. 클레멘타인. 여기. 근데 우리 크게 한번 해보자. 외목대로. 난 짧게. 왜? 스타일 짧게다 난. 사람들의 스타일이 있네. 다른 분들은 왔을 때 3목까지 보내주면 이만큼 길게서 보내주고. 알아서 잘라라는 뜻이다. 아, 이렇게? 어, 자기의 스타일대로 집에 가서 잘라라는 뜻이다. 두사의 마디 이렇게 하는 거. 나도 3목까지 보내주라면 길게 보내주지. 자를 부분보다 가서 다듬으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꽂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오해했네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짧게 하는 게 잘 돼. 나는 어디 놔둘 거야? 어? 우리? 끝방? 끝방에 끝방 햇빛 좀 들어오는 데지? 거기에 그거 있잖아 진짜? 어 이제 얘들한테 맞아 다이나 됐습니다. 클레멘타인